예, 안녕하십니까? 한국환경연구원의 이재혁이라고 합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조금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저는 사람과 환경 사이의 다양한 이야기를 모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렵죠? 어떤 거냐면 혹시 여러분 여자친구나 아니면 친구와 이렇게 혹시 싸워보신 적 있으세요? 오해가 생기신 적 있으신지요? 환경에도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어디로 개발 입지를 선정해야 될지, 그리고 거기에 있는 환경, 그 생물종들이 어떻게 파괴되어 가는 것에 대한 서로 다른 의견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어떻게 하면 협력적인 계획을 할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것이 바로 저의 역할입니다. 그 역할에 대해서 오늘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수 있습니다. 먼저 듣는 것입니다. 혹시 우문현답이라고 알고 계세요? 예, 맞습니다. 그 듣기는 이상하게 들어도 말을 지혜롭게 하는 것을 우문현답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뜻으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바로 저는 이 현장에 가고 있습니다. 테이블에서 이야기 나눌 때는 전혀 답이 없을 것 같은 것도 현장에 가보면 정말 많은 아이디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연계될 수 없었던 일들이 연계되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그것을 기록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쉬지 말고 기록하라고까지 하셨는데요. 저는 그 정도까지 못되지만 계속 많은 의견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는 이 기록을 지도로 남깁니다. 지도 안에서 이야기 될때 그동안 연계되지 못했던, 그러니까 환경 오염이 퍼져나가는 방향이라든가 아니면 이곳을 지킴으로써 다른 지역이 얻을 수 있는 효과, 여러 가지 공간 안에서 연계될 수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저의 일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부도 아시나요? 참 가보면 경치가 좋습니다. 경치가 좋아서 그런지 관광 개발업자들이 상당수 이 지역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2018년도에는 굉장히 그러면서 이제 환경 파괴가 심하게 되었고요. 지역 어촌계와 또 주민들은 더 이상의 이런 관광 개발을 허용하지 않겠다면서 반대 운동까지 나서게 됩니다. 그럼 이 지역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주민들의 의견을 이렇게 지도화해 본 결과, 이렇게 관광 개발을 하자는 의견, 아니면 이제 내부의 생태 관광, 그뭐 염전이나 뭐 포도나무 농장 같은 것들을 위주로 생태 관광을 하자는 의견들이 팽팽히 맞서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재미있는 의견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도로를 통해서 개발을 하자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로를 통한 개발에 대해서는 모두가 긍정하고 있었고 인식 차이도 적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를 저는 이제 안산시의 업무 협의 과정을 통해 제공하게 되고 안산시 공무원은 굉장히 좋아하며 이것을 바로 정책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례입니다. 최근에 이제 새만금의 수상태양광 문제인데요. 이 새만금이랑 땅은 참 재미있습니다. 이곳은 원래는 물이었었는데 이제 새만금을 만들게 되면서 이제 농지로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농지입니다. 그리고 산업단지도 일부 있고요. 그런데 가보면 물이기 때문에 멸종위기종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많이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곳을 이제 간척이 되기 전까지는 여기다 수상태양광을 놓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그런 정책이 만들어졌는데요. 그 정책이 환경 파괴를 하게 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이곳에 계획을 세워야 할까요? 사실 이곳에 조사를 많이 해보는데 이곳이 땅인 이상 그 많은 데이터들이 이곳을 땅으로 분류하기도 하고요. 또 현장 조사를 하시는 분들도 전체를 다 조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지도화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결과 좀 재미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 태양광을 기존의 인프라, 그러니까 도로, 그리고 방파제, 또한 산업단지 쪽으로 최대한 붙이는 것이 좋겠다는 데는 모두 긍정적인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수상 태양광과 또 일반 태양광, 그 육지에 놓는 태양광이 연계될 수 있다는 사실도 확인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사업자의 검증을 거쳐서 수상태양광과 육상태양광이 연결되고 또 그것들이 최소한의 환경 파괴를 가져오면서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들을 이제 찾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새만금 개발청에 의해서 또한 법제화되기도 합니다. 물론 지도화되지 못한 의견들도 있습니다. 한동안 산림청에서는 백두대간을 유네스코 보전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왜 반대에 부딪히는지 분석을 해본 결과 이제 주민들은 법제 행정에 대한 투명성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법에 대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타난지 정확히 알고 행정적으로 무엇을 도와줄 수 있는지를 알길 원했는데 공무원들은 나중에 협의를 통해서 그런 건 결정하자 이런 식으로 의견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신뢰를 얻지 못했던 거죠. 또 최근에 산업 폐기물 처리장에 대한 것도 분석을 해봤는데 주민들은 이제 장기적이고 강력적이고 건강과도 연결이 되는 현실적인 계획을 원했는데 전문가들은 기준치를 넘지 않았고 환경 영향 조사를 해보면 뭐 결과가 나올 거다. 그거 조사를 더 해보자는 의견이기 때문에 서로의 대화의 컨텐츠가 다르고 또 소통할 수 있는 언어도 이제 그 단어도 다르기 때문에 이들의 인식 차이가 줄어들지 않고 갈등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저는 지역 주민들과 또한 관 그리고 기업들 간에 어떻게 해야 소통을 해서 환경을 이롭게 만들 수 있을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의 노력은 물론 이제 제가 국책연구기관에 있다 보니까 이제 정책화도 되고요. 또 사회에는 신문 보도를 통해서도 이제 뉴스를 통해서도 나오기도 합니다. 지역적 맥락을 확인한 그런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기반이 되어야 되는데 사업자들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절차적인 측면과 기준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서로의 의사소통이 잘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업자도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과의 그 인식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계속 갈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업이 계속 연장되고 미뤄진다는 이야기를 신문에 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처음부터 단계별로 환경영향평가 주민참여 프로세스 공청회를 해야 된다는 의견을 저는 이제 뉴스를 통해서 보도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더 많습니다. 미국 환경청은 환경정의 지도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습니다. 이 지도를 통해서 어느 지역에 어떠한 환경이 어떠한 갈등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지도 보고 또 그 잘 찾아보면 해법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환경 정의 지도 같은 것들이 이제 향후 필요할 거고요. 또한 유럽에서는 이제 민간 기업이 나서서 시민 참여로 해서 이러한 다양한 의견을 이렇게 지도화하는 그런 서비스를 유료화하여서 이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용도도 높고요. 많은 흑자를 내고 있는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맵지어네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 요즘에 스마트폰 다 쓰시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시민들의 그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다양하게 모으고 있는 어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이 노력하신 분들이 있지만 더 많은 이야기를 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 훌륭한 후배들이 나와서 이렇게 환경 갈등에 대해서 어떠한 해결책을 지역에 맞게 제공할 수 있을지 그 이야기를 저도 듣고 싶고요.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혹시 여러분 주변 분들과 이렇게 좀 오해가 있거나 좀 어려움이 있다고요. 그러면 많이 머리를 쓰시는데 가장 첫 단계는 먼저 기록해보는 거더라고요. 내가 무엇이 어떻게 됐지? 또 더 사람은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지? 이렇게 기록해보는 것들. 저도 뭔가 선택할 때 꼭 그렇게 기록해보는데요. 그 기록해보는 것들부터 시작함으로써 여러분 가까이 있는 오해와 갈등도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